1274년 5월 원나라에서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몽골 제국 5대 칸 쿠빌라이의 딸 16살 소녀 쿠툴룩 켈미쉬 공주의 결혼식이었는데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르던 황제의 금지 오겹, 그 짝이 된 행운의 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공주납시오. 우선 너무 잘 보내신다. 형님이 너무 예쁘시다. 쿠빌라이 칸의 사위가 된 이 남자는 바로 고려의 태자 왕심입니다. 훗날 고려 25대 왕인 충렬왕이죠. 그런데 당시 왕심은 일남이녀를 쓰라에 둔 무려 39살의 유부남이었습니다. 유부남? 그런데 고려에 자신의 부인인 태자비를 놔두고 무려 23살이나 어린 몽골 공주에게 새 장가를 든 거죠. 아니 이거 말이 되나요? 그 대단한 쿠빌라의 딸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요? 저기 미소가 이렇게 보여요, 우리 태자께서. 표정 관리 좀 하시고요. 태자님, 표정 관리 하셔야 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예. 대칸의 딸이 같은 몽골인도 아니라 고려의 남자와 고려의 태자와 결혼을 한다니. 게다가 유부남. 그러니까요. 무려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39살의 유부남과. 나이 차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고려가 어떤 나라입니까? 몽골 제국과 무려 28년간이나 항쟁을 했던 그렇지. 그런 나라 아닙니까? 고려의 태자 왕심과 몽골의 공주 쿠툴룩 켈미쉬 이 두 사람의 혼인이 향후 고려와 몽골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역사전을 그날에서 펼쳐집니다. 네, 332번째 역사전을 그날입니다. 자, 오늘부터 토요일 저녁 8시 5분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몽골 제국의 공주와 고려 태자의 이제 결혼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사실 이 시기 몽골 제국은 쿠빌라이 칸 치세에서 진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인데 왜 갑자기 쿠빌라이가 자기의 딸을 고려에 저렇게 보내고 그러시는 거죠? 프로포즈는 고려에서 먼저 합니다. 그 당시에 네. 고려의 왕권이 불안했어요. 무신집권이었고 이면이라는 사람이 원종을 폐위시키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마침 태자가 몽골에 있었어요. 쿠빌라이에게 이야기를 하죠. 고려에서 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쿠빌라이가 이면에게 압력을 넣어서 원종을 복위시키는데 복위하자마자 다시 원종이 쿠빌라이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군대를 주면 고려의 무신정권을 무너뜨리고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오겠다. 그것과 동시에 이 청혼을 합니다. 우리 내 아들이 있으니 네. 당신 딸과 결혼시킵시다. 군대도 달라. 거기다 딸까지 달라. 좀 이거 무리한 부탁 아닌가요? 여기까지만 딱 들어보면 빚을 졌거나 아니면 우리의 속국이 되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자 쿠빌라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다른 일 때문에 왔지 않는가. 다른 일은 청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신을 다시 보내서 요청을 하면 그때 생각해보겠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좀 완곡하게 말하긴 했지만 약간 거절 의사긴 한데 원종이 순순히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절을 당했으니 이제 또 다른 전략을 조금 구사하면서 네. 저는 원종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그냥 이러다가 갑자기 칼을 탁 모게 되면서 적당히 하자.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몽골 제국의 공주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왜 푸치니의 투란도트가 그 몽골 제국의 공주를 모티브로 한 거라면서요. 거기 보면 공주를 데리고 오려고 가서 수수께끼를 맞추는데 못 맞추면 참수당하고. 죽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우리가 득 요청을 한 거예요. 딸 주시오. 이렇게 청혼을 네. 한 이후에 원종은 네. 태자를 몽골로 보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몽골의 수위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숙위라고 한다면 몽골 황제를 호위한다는 명목으로서 이제 속국의 왕족들이 이제 볼모로 머무는 황제를 곁에서 지키는 임무를 맡으니까 황제를 자주 볼 수 있겠다. 황제의 측근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좀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도
이제 마치 그 통과 의례처럼 이제 다음 고려 왕위 계승을 하려면 이제 몽골에서 수기 생활을 그러니까 커리어를 쌓아야 된다는 거죠. 공주를 쉽게 얻은 거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태자가 수기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쿠빌라이가 비로소 국혼, 국가끼리의 결혼을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어머, 진짜? 성공한 거네요. 뭐요? 성공한 거죠. 혹시 여기서 드라마적인 추리를 좀 해보자면 네. 이제 그 수기를 하면서 타향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네. 그걸 본 공주가 우성애를 느껴서 로맨스가 시작됐을까요? 좀 약간 찬물을 좀 끼얹는다면 말씀 주세요. 네. 수기의 처지가 뭐 그렇게 애처롭고 좀 불쌍하고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었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몽골의 공주를 이렇게 직접 대면했을 가능성도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이제 그런 세기의 로맨스, 이런 드라마와 같은 줄거리, 그것이 정말로 일어났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나이 많은 남자, 그것도 유부남한테 자기 맞아. 딸을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쿠빌라이와 원종 그 둘 간의 개인적 교감, 관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우린 깐부잖아. 이제 몽케까지 죽은 다음에 쿠빌라이도 지금 다음 칸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그 동생에 비해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몽골에 싸워가지고 정말 저항하면서 항복하지 않았던 이 고려에서 자기 발로 들어온 거란 말이죠. 본인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게 그러니까요. 됐군요. 이렇게 되면 전통성이 확보되었던 어떤 그런 모습. 게다가 나중에 고려에서도 이제 그 고종이 죽고 나서 원종이 오를 때 또 이 쿠빌라이가 또 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도움을 줬던 그렇죠. 이런 관계가 좀 적용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들고 있어요.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왕위에 올랐으니까 서로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쿠빌라이가 일본 원정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원정을 가기 위해서는 고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일본 원정을 위한 어떤 파트너를 만들기 위한 측면에서 이런 국혼이 이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때는 남송을 아직 정복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남송과 고려의 연합을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됐습니다. 즉 고려, 몽골 양 국가의 이해관계가 다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본인이 성사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쿠툴루 켈미시로 말할 것 같으면 쿠빌라이가 45세 난 딸이에요. 아, 얼마나 이쁠까. 45세 난 10대의 딸이란 말이에요. 이 딸을 고려라는 먼 나라로 보내는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쿠빌라이로서도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늦음하게 낳은 딸 너무 예쁘다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요 나이대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막는 때 사춘기 시기다. 야, 말을 너무 안 되겠다 이거. 와, 얘 때문에 나 지금 죽는다. 맞아. 얘 때문에 난 이제 곧 죽을 거다. 아, 미치겠다 진짜. 너 그렇게 말 안 들면 고려로 시집 보낸다. 경복궁주가 어리였어. 보내는 거. 너무... 보내는 것도 원래 제일 무서운 거. 호랑이한테 보낸다. 뭐 제일 무서운 거 얘기거든. 너 고구려로 보낸다? 이렇게. 그것도 내 수첩에 적어놓고. 이 몽골 황실 이 혼인의 어떤 스타일 이런 거를 보면 한 번 혼인을 맺으면 이제 대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대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어느 가문이 이제 몽골 황실과 통혼을 하는 범위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청혼을 받은 쿠빌라이도 아마 연구를 많이 했을 겁니다. 과연 얘네들을 대대로 나와 혼인하는 그렇겠지. 집안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랬기 때문에 이 청혼에서 결혼식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죠. 계속 겹사돈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맺기 시작하면. 그럼 가족이죠. 네, 그냥 그러네요. 단순한 이 집안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섞여서 가족이 돼버리는. 근데 그 정도면 뭐 4년의 고민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닌 그럼. 것 같아요. 근데 그 4년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별초 항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혼을 처음 했을 때는 아직 무신정권이 무너지기 전이고 무신정권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삼별초가 진도 제주도로 가면서 항쟁을 하는데 그게 끝난 다음에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 쿠빌라이가 볼 때 아직은 고려 왕실이 좀 불안하다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 요소, 불안 요소가 사라지면서 이제 그때
허락을 하는 그 시간표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고 보니 이 이후에 계속 우리가 몽골 공주를 맡게 되는 거죠. 되죠. 예, 공민왕 때까지 계속. 네. 이게 몽골어로 저희가 그때 배웠던 게 이제 형제처럼 끈끈해지는 관계가 안다. 그리고 사돈 관계가 그때 쿠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쿠다라고 그러니까 부족 간의 서로 뭐 남성, 여성의 교환을 통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동맹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고요. 특히 칸의 가문이 아무하구나. 당연하죠. 그렇게 혼인하지는 그렇죠. 당연히 않았겠죠. 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대칸의 직계 가족, 즉 대칸의 친딸이 가문이죠. 예, 네, 이렇게 그것도 타국인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건 고려와의 혼인이 처음이라고 봐요. 그래요?